시장님의 일방적 발표에 시민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53만 시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기 내, 즉 4년 임기 내 해결할 수 있는, 완료 지을 수 있는 사업은 총 100개 중에 불과 29개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완료할 수, 시작해서 끝을 볼 수 있는 건 불과 29개에 불과한데 100대 사업으로 포장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포항시 민선 6기 3년은 그야말로 헛발 행정, 전시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포항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모든 책임은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본인은 한 번도 사과하거나 한 번도 유감 표현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형상강 프로젝트로 인해서 형상강 강바닥을 훑어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많은 소문과 소문이 무성합니다. 과연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1년 동안 부디 시장님께서는 본인의 성과나 시적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녕과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